2대2 면접이 있고요. 2대1이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두 번 들어가거든요. 근데 앞에 들어간 2대2는 현직자가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면접은 면접관 두 명에 나 혼자 보는 심리분석가가 되겠죠. 심리분석가가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 심리분석가는 여러분이 인적성 보셨을 때 인성검사에 있는 결과지를 보고요. 그 결과지니까 이 사람들은 인성검사 결과지를 우선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답변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답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답이 있는 답변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질문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개방형 질문이라 하고요. 네, 개방형 질문이니까 기출 보면 다 쉬우죠. 당연히 초능력 있으면 뭘 갖고 싶냐 이런 거. 그걸 왜 물어보겠어요? 그게 뭐 여러분 쉽다 어렵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면접관들은 여기 있는 2대2 면접에서는 2대1 면접에서는 개방형 질문이라는 거는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오픈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이 어떤 답변을 하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 답변이 과연 여러분의 인성검사지 결과지와 같냐 이걸 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다르면 아닌 거죠. 뭐 내가 해경스러운 답변 면접을 보기 위해서 해경처럼 해야 되니까 청력은 그래 힘을 갖자 뭐 안전을 할 수 있는 거 가자 해가지고 뭐 그렇게 가신다. 근데 나는 내 인성검사지 결과에는 뭐 힘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이런 성향이 아닌데 그런 답변을 하고 있다. 거짓말 치고 있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2점 주는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 뭐 어렵지 않아요. 심의가 시간이요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빠르면 5분 길어야 10분 이내로 해가지고 요 안에서 몇 개 물어보고. 아 저도 전공을 심리를 하고 있지만 교육 심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진짜 인성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 결과지를 좀 많이 보면서 대략 보인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2대2 면접 있죠? 2대2 면접은 현직자인데, 간부급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위 이상인 분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간부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해양경찰에 몇 년 근무했다? 최소한 10년 이상, 12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12년 이상, 자, 이걸 이해해 보자고요. 12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근무하면서 생긴 자신만의 인간, 인재상이 생기겠죠. 여기 말한 건 자신만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결에 맞다, 안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접관은 만났는데 답변 좀 못하고 이래도요 그냥 뭔가 결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점수를 이상하게 주는 거죠. 또 아닌 어떤 사람들은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냥 뭔가 나랑 안 맞다라는 느낌이 있죠. 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 2대2 면접에서는요 여기 있는 뭐 인성검사 결과지를 보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전문 지식을 물어보는데 이 전문 지식은 하나의 그냥 포장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포장, 형식 이런 거란 말이죠. 실제로는 이 전문 지식 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상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도 어려운 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려운 걸 물어봤다? 그거는 전문 지식의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전문 지식,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당황시키려고 하는 압박을 위한 질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막 어려운 게 나왔으니까 그걸 공부해서 답변한다.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네. 저는 그렇게 했던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당연히 전문점수 받았겠습니까? 네. 그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면접관들은 그 어느 단 한 명도 전문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나중에 현직이 되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전문지식. 그냥 순경은 있잖아요, 여러분. 순경? 바보입니다.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 초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뭘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요, 없어. 그리고 어차피 들어와서 다시 배워야 함. 배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안다고 까불잖아요? 그럼 그냥 건방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다고 아무것도 말 안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전문 지식을 공부를 하고 가야 되냐? 이건 당연히 해야죠. 하지 말한 게 아니라 이걸 하지만 해야 하지만 이것도 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만 가져가야지 그 이상은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고 하면 여러분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물어봐 계속. 모른다 할 때까지. 왜냐 낯쌤 같은 스타일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어때요? 기가 센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답변을, 그러니까 이러죠. 지식에 대한 답변을 하면 할수록 더 파고드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게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사이만 틀어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럴 필요가. 그러니까 복잡해요. 위원점이란 단순하지 않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울 때도 저도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있고요. 학부모님도 정말 다양하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내 편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1회 2면접에서 중요하다. 절대 뭐 기출문제 보면서 그 답변 준비를 하는 게 준비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겠죠. 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러지 않다. 막상 또 현직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지 않다. 또 현직장인 분들도 정말 다양한 그 경위급 이상 경감급들을 만나보시면 그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정말 다르고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물어봤던 어려운 전공 지식에 대해 답변을 한 사람을 점수 줬어 하는 사람들은 없다. 없다. 다른 걸 보는 것이다. 다른 걸 보는 것이다. 면접에서만 알 수 있는 느낌으로 평가하는 거죠. 어차피 필기적인 요소는 끝났습니다. 이미 필기에서 봤잖아요. 네. 필기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거는, 필기는 끝. 그러니까 필기로서 끝. 이러죠. 필기로서 사실 전문 지식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뒤에는 굳이 면접, 굳이 대면에서, 네, 보는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이게, 답변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보기 위해 대면을 할까? 그럴 거면 그냥 페이퍼로 시험 치는 게 낫지 않나?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 여기서 답변을 막 엄청 잘하고 하는 게 특히 전문 지식에 대한 뭔가 한 게 아니구나. 전문 지식은 담백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담백하게 선을 잘 지키란 소리예요. 선을. 그러니까 답변을 해야 할 것과 우리도 좀 할 말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이 없잖아요. 네? 아직 경험이 없으시니까 여기서 내가 이 답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전문직의 답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말해야 되냐 또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지식과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정도. 10점 만점을 받잖아요. 면접에 점수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10점 만점에 각각 2대2 면접에서도 5점 주고요. 그 다음에 2대1 면접에서도 5점을 주게 돼요.
각 총 10점이고, 대부분 2, 3점 받죠. 각. 대부분 2, 3점. 그리고 간혹 1점, 그 다음에 4, 5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1점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리고 누군가는 또 반드시 5점은 진짜 어렵고, 어떤 분은 4점을 받게 돼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거의 만점이 4,4라고 하면은 8이죠. 8. 8점이 그래도 고득점자라 볼 수 있고요. 하위자는 1, 2점이니까 한 3점 이런 까락이거든요. 40% 이하니까. 그러니까 둘 다 1점, 1점 받으면 또 탈락이 돼요. 면접에도 까락이 있다는 거. 어쨌든 간에 보통 평균이 4점에서 5점 받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면접에서 몇 점? 최소한 6, 7, 8 롬박이 오면 6, 7, 8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죠. 롬박 와서 5점 받았다는 거는 좀 자존심 상한 일이고 무조건 3, 4는 받아야 한다. 왜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제가 많은 연구를 하고 또 많은 해경에 있는 현직자분들, 면접관들하고도 만나보면서 했던 것들 말씀 드릴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점수를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엄청 어렵게 얻은 기회 아닙니까? 이 기회를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건 가성비 있게 가는 건데 가성비 있다는 거는 점수도 가성비 있게 받아버리면 어떻겠어요? 되겠어요 그게? 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롬박 오고 싶은데 고민하는 분들은 그냥 오세요. 고민하지 말고 또 도전도 하시고 돈이 문제면 돈이 진짜 없으면 나중에 먼저 내시고 나서 나중에 알바를 하셔가지고 내든지 교육원 가서 내든지 그렇게 하시고 예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교육원 가서 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면접 비용을 몇 달 뒤에 받았던 경험도 있어요. 지금 돈 좀 더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된 면접의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끼리 스터디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그 경험해봤던 몇 명 사람들의 어떤 리더로 인해서 그 면접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 부분을 다 이해를 하는 수험생이 몇이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본인이 수험생활을 해봤다 이거지. 그리고 면접적 들어가 봤다 이거지. 저는 한두 명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종목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또 지나 보면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어. 그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좋다는 거야.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듣고 아 내가 생각하는 게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걸 느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했을 때 답변을 끌어오고 상대방의 점수를 끌어올 것인가 이게 이제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은 인간보다는 가급적이면 현장에 와서 부딪혀라는 거죠. 절대 필기처럼 하는 게 아니다. 글로 배우는 게 아니다. 와서 현장에서 배우고 좀 피드백도 받고 하면서 하시고 저도 이렇게 수업하면 돌아다니면서 좀 말투가 이상하거나 쓰는 단어가 이상하거나 이런 분들 계속 공유해드리고 이상한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점수를 위해서라도 현장에 오셔가지고 오면 좋겠어요. 롬박 면접은 저희 롬박 스터디 블로그 네이버에 있으니까 검색하시면 거기 신청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시고요. 인강도 롬박 스터디 인터넷 강의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모든 자료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해경 면접 학원 다니든 안 다니든 여러분이 이 정도 어느 정도는 도움 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 받으시고 성공적인 점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